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아침 7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양말이 좀 빼꼼 나오네. 양말에 화이팅이라고 써있는 양말인데 지금 시간은 밤 11시 반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챌린지가 53일째인데 갈수록 유혹이 세게 오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스스로 100일로 잡았기 때문에 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네요. 그래도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싶어서 별로 하루 빼먹긴 했는데 계속 하고 싶어서 앉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타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가끔 저도 모르게 탓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들을 탓하면서 근데 이제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거고 성장인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와닿았고요. 자신이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겠다는 정신을 지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야죠, 당연히. 내일, 아침에 진짜 일어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제가 조금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4일째이고 2월 21일 화요일인데 아침에 이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밤에 계속 하고 있네요. 마음도 막 해이해지니까 막 챌린지 하기 전에 짧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시간들을 자꾸 허비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좀 느껴져서 약간 우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챌린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앉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문제의 법이 보인다. 이게 진짜 남 탓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마인드겠구나. 엄청나다 이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도 진짜 와닿았던 게 자꾸 저한테 없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비교했던 마음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거든요, 돌아보면. 저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 어떤 브랜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디자인 인력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없는 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없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입씀에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태도인데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서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시를 다 향해가고 있는데 진짜 민망해요. 이제 갈수록 해이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고 동기부여의 어떤 행동들을 이 챌린지 덕분에 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내일은 정말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드리고요. 어제 처음으로 못했습니다. 네,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새해 돼서 이제 운동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운동을 간 날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제 누워있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서 진짜 씻지도 않은 상태로 잠이 든 거죠.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 내가 또 금방 나가봐야 돼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썼던 거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통제력이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나아가는 힘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들을 여는 힘이다. 그래서 어제 인상 깊었던 게 없는 것보다 있음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있는 거에 집중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더 나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내니까 또 감사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전 요즘에 그런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넘기고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오늘은 친구 집에서 1박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밤에도 좀 챌린지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초심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아침 챌린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39분입니다. 정말 더 자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일어나게 됐고, 제가 멜씽킹에서 진짜 잠재의식이 중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 좀 악몽을 꿨어요. 제 안에 어떤 불안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안에 이런 무의식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악몽도 줄어들고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작업을 정말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책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 공유드릴게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고 싶다면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100일간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긍정학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오늘 좀 옆에서 깨워준 짝꿍이 있어서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성취감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나나 챌린지도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일어나기 싫었지만 일어나서 어쨌든 했던 것처럼 나머지 3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아침 7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일요일인데, 이제 챌린지가 오늘을 포함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앉아보았습니다. 바로 30분 챌린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일단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 인상 깊다고 느껴진 이후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안 올라오는 거를 좀 느껴가지고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관계가 최선이 되도록 그냥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날 사랑하는 길이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 오해도 쌓이고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흐르고 관계는 더 악화되고. 근데 그 관계가 최선이 되도록 그냥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를 흔들어 밖으로 튀어나가게 한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 같은 게 부정적으로 떠오르면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걸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놀랬던 거는 잠재의식 부분 때문인데,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의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형성되었구나. 입학을 하면서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을 위해서 스스로 오해를 키우고 9년간 지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시작이 초등학생 때부터라면은 이거 분명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을 건강하게 하면 정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내일은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챌린지가 종료되기 하루 전입니다. 그럼 바로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감동적이에요, 진짜. 만약에 저한테 그래서 인생책이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저 진짜 이 책을 말할 거예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안내서 같아요. 이 중에서 적용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벌써 변화가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진심으로 거기에 지금 매료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좌우한다.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저도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창업이라는 꿈을 이미 잃었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온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론 과감함을 매우 요구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넘어져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부딪히는데 두려움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 저는 그런 것도 원래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흥미를 좀 느꼈던 편이었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내 개인적인 사명?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꿈을 이루게 돕는 일 되게 기쁘거든요. 내일은 진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풀도록 할게요. 옷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 있는 아침 학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 아침 긍정 학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이게 아침 학원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남은 인생은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하라. 당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100일간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저는 진짜 이 책 인생책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건강하게 바꿔주고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게 해주는 진짜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진짜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 두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를 일으켜줬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혼자 한 챌린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옆에서 늘 도와준 짝꿍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편집해주신 우리 담당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손 내밀어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 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챌린지가 그 길에 함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여정에 이 챌린지 덕분에 고비들을 많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후에도 이 챌린지를 개인적으로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